자신의 일정을 직접 정리하고 관리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을 가진 병행자다. 오케이. 자, 모아트레스. 엔지니어리아 está com novos produtos para mostrar também. Tá bom. 유니쿠바 본사는 브라질 전역의 3개의 생산 공장과 무역 사무소 그리고 고객 지원 센터를 관리하는 심장부다. 그 중에서도 박영무 회장은 회사의 가장 중추적인 부서인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별히 유니쿠바 제품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을 배치했다. 첨단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 사항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연간 한 300만 대 이상의 제품이 브라질 전국에 퍼져요. 이제 그거를 제품이 좋아야지 물론 제품 나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품인데 그래도 유저들이 좀 불편을 느껴서 잘 아무리 잘해줘도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생각해 보세요. 컴플레인 하는데 전화 통화 중이고 안 받으면 얼마나 신경질 나요, 그죠? 빠른 서비스를 위한 자체 기술 지원 센터도 마련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브라질 시장에 입성하기 위해 박 회장은 철저한 사후 관리 제도로 승부수를 던졌다. 고객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었다. 철저한 서비스는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상파울루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익스트레마 공장. 5,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에선 150여 명의 직원들이 각종 산업용 배터리와 오토바이 배터리를 생산한다. 유니쿠바는 20년 전부터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며 브라질 배터리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기술 혁신이 숨가쁘게 일어나는 전자산업에선 새로운 상품들이 순식간에 등장하고 사라진다. LED 조명은 박영무 회장이 현재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품 중의 하나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브라질에서는 최소한의 전기로 최대한의 발광 효과를 볼 수 있는 LED 조명 사업이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일찌감치 LED 조명의 시장성을 예견하고 브라질 토종기업 중 앞장서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내구성이 좋은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박영무 회장이 상파울루시의 한 오토바이 대리점을 찾았다. 초창기부터 거래를 해온 매장이다.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유니쿠바의 배터리. 박 회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매장에 들러 고객들과 좀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을 즐긴다. 유니쿠바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품질에 비해 제품이 저평가돼서 속상했던 시절도 있었다. 여전히 수입 배터리들이 우세한 시장에서 유니쿠바는 당당히 품질로 승부하며 오토바이 배터리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브라질의 그 모터사이클이 2천만 대가 지금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배터리를 갑니다. 그러면 1년에 1천만 개의 배터리가 이제 리플레이스로, 애프터마켓에서 리플레이스 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한 10% 정도 우리 나자 브랜드로 시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3년 내에 30% 마켓을 가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 마나우스로 향하는 길.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지역 개발을 위해 마나우스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했다.